갑니다 나. 출근하시는 거예요? 네. 일하러 가시나 보네. 출근하실 거네. 아, 밤에. 아, 그런가 봐요. 갔다 올게. 아, 피곤해. 피곤해. 나 뭐 간다. 어? 어? 양찜찜. 아. 갔다 올게. 갔다 올게. 아유, 계속 갔다 올게. 말 몇 번 하시는. 다섯 번이죠. 삐나, 너 숙제해야 해. 삐나. 삐나, 숙제. 아빠, 다녀오세요. 해. 한마디 해줘, 얘들아. 안 맞으면 진짜 힘들거든요. 힘든 일 하시네요. 너 피자 먹을래? 닭 먹을래? 아싸. 어때? 아싸. 와, 이러면 풀리지. 이러면 피로 풀리지. 아싸. 이야. 봐봐. 뭐라고? 왜 아직까지 다른 친구들은 안 나와 보네. 밖에 비 온다. 왜 그래?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다쳤어. 다쳤는데. 아내분 그 살짝 보셨던 것 같은데 그죠? 네네. 네. 알고 있었는데 그냥 항상 본인만 아프다 아프다 그러고 저 아플 때도 진짜 뭐 본인도 안 해줘서 솔직히 각자 그냥 아픈 거 각자 알아서 하고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아니 이제 오잖아. 아 시끄러. 아 시끄러. 나 이거 말고 빼고 싶어? 나 그거 말고 이것도 말고 아빠 헬로 나와봐. 나와보라고. 난 뭐지 도대체 집에서. 나는 그래도 좀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길래. 좀 허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말 들을 때도. 이해 갑니다. 이해가. 야, 마트 갈 사람. 나. 마트 갈 사람 가게. 엄마 혼자 갈 거니까 마트 갈 사람만 가. 엄마 혼자 갈 거니까 마트 갈 사람만 가. 엄마, 쌀이랑 없는데 그거 어떻게 들고 오려고. 어차피 10kg면 10kg 들 수 있잖아. 쌀만 갖고 오는 거 아니잖아. 괜찮아, 괜찮아. 그냥 나 혼자 갔다 올게. 어머, 와갖고 전화해. 여기 와서 전화하라. 애들 4명 데리고 어떻게 그거 다 들고 와. 설탕, 백설탕도 하나 사다 줘, 흰설탕. 이거 약간 육아의 시도하는 거 아닙니까? 김치도 그러니까요. 좀 사야 돼. 김치 하나 더 계속 말을 걸고 계세요. 나 이거 입어. 엄마, 양파도 좀 사야 돼. 아니야, 늦었어. 신발을 빨리 신었어야지. 4명을 다 데려가세요? 아이고. 어우, 진짜 휑하네요. 가고 싶으셨는데 지금 남편분이요. 항상 그냥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좀 그런 감정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. 좀 외롭기도 하고.
안 붙어 있으면 되는데 안 붙어 있으면 또 심심하니까 둘 다. 애들 양보다 더 많이 준다고. 양준, 아침에 먹을 양보다 그러니까. 더 많이. 나만 잘못했어 다. 당신이 잘못했다는 거는 너 짚고 넘어가자라는 잠깐만. 얘기야. 잠깐만. 나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싸우고 뭐하거나 그러면은 당신이 애들들 다 데리고 나가버린다고. 근데 나는 혼자 있단 말이야. 나는 내가 애들들 다 데리고 나가고 당신 혼자 있었던 적 있어? 그게 없어. 나도 친구도 없고 뭐가 없고 그러니까. 애들도 그냥 보면서 좀 풀어. 아, 화 풀 것이었구나. 그럴까,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아이고. 전화했었어? 어? 어? 전화했었어요. 전화 안 했어. 아, 전화를 하던가 하지는 못하려고 이렇게 들고 오면서 보니까 뭐 혼자 든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. 설탕이나 샀어? 여기다 놓을 거야, 그럼? 이런 게 제일 답답해. 남편분도 아침에 계속 혼자 풀어주려고 하셨던 거니까 또. 근데 뭐 마음이 안 풀렸는데 어떡해.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는 시도한 건데. 고양이 누가 샀대? 받아들여지지 않고. 그때 한마디라도. 어? 그 얘기를 안 해, 말을 하면.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좀 더 그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.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아예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. 그냥 답답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예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, 지금은. 평범한 거 힘든 것 같아. 그렇게 산다는 게 일을 나간다고 하는 입 맞추고 왔었을 때나 그랬을 때 그런 힘드는 말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네, 다 같이 안식만 먹으면서 그냥 서로 그냥 좋게 좋게 대화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. 평범하게. 근데 이제 그 아내분께서 아이들 데리고 이제 집을 나가신 게 비밀번호까지 바꾸고 나가신 게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거든요. 싸울 때마다 나갔어요. 싸워서 애들을 다 데리고 나갔다든지 뭐 거짓 뭐 와이프가 카드랑도 다 갖고 있었던 상황이고 뭐 현금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. 집에서. 집 이외에는. 네. 예. 그런 상태에서 차를 끌고 그냥 가버리니까 다 가지고 이제 가버리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냥. 근데
많이 여러 번 그런 건 아니시지만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크게 싸우고 난 다음에 아내의 반응이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. 일단 비밀번호를 바꿔요. 그러면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. 그죠? 집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. 뭐 좀 세게 제가 표현을 해본다면 집을 뺏은 거예요. 못 들어가게 한 거니까. 카드와 돈을 가지고 가요. 아이들 넷을 다 데리고 가버려요. 다 뺏은 거예요. 그 순간은. 남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다 뺏은 거예요. 자, 그러면 아내가 그렇게 반응할 때는 아내가 안 갚음하는 거예요, 뭔가. 한번 된통 당해봐, 이런 마음인 거거든요. 그런 마음이 좀 있으셨던가요? 네. 네네.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. 네, 그런 느낌 받을 때 좀 더 팍 욱해서 아, 그래. 꼭 제가 정작 필요할 때나 그럴 때는 꼭 옆에 없어요, 항상. 임신했을 때도 그랬고 출산하고 난 다음에서도 그랬고 저 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시댁 아버님이나 어머니가 부르면은 무조건 가야 되고 저를 버리고서라도 가야 되고 혼자 많이 남겨놨어요. 항상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아 너는 나보다는 니네 엄마 아빠구나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이해가 되거든요. 지금 아내분의 마음이요. 근데 정말 제가 진지하게 여쭤봅니다. 남편분께. 아내의 이 대답을 들으시면서 우리 아내가 굉장히 힘들었겠구나. 이게 마음에 와 닿으세요? 네, 알 거는 있어요. 네. 뭐 잘 못했어요, 제가. 되게 잘 못했어요. 그건 되게 소홀하기도 했었고 되게 좀 약간 무책임하다는 면도 지금 와서 생각하면 좀 그런 것들도 있었었고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그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. 근데 뭐 그렇죠. 결혼 생활을 시작하셨을 땐 어렸죠. 그러니까 아 어려서 그랬나 보다라는 게 이제 또 한편으로 이해도 되는데요. 근데 그 기본 패턴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거든요. 그러면 지금은 아,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는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지금 거의 한 십몇 년을 이 비슷한 패턴이 있거든요. 이 아내라는 사람을 그냥 인간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. 아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. 성장 과정에서 자매 간의 비교가 좀 있었어요. 그러니까 네가 어떻든 너는 우리 부모한테는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. 너는 유일한 존재야. 이거를 많이 경험을 못하고 커요. 늘 비교를 당하면. 바꿔 말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네가 우선이야. 이 경험이 적어요. 그래서 이런 유사한 상황이 딱 생기면 확 상처가 탁 건드려지면서 굉장히 견디기 어려우신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남편분은 어떤 분인가 하고 제가 가만히 이제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VCR 화면을 봤는데요. 남편분의 기본적인 핵심 감정은 외로움인 것 같아요. 남편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. 왜 그런지는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외로움이 어떨 때 깊어지면 슬퍼지는 것 같아요. 슬프다는 거는 우울감을 유발해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지금 좀 울적한 것 같아요. 제가 보니까. 그러면 이 외로움을 이 남편분은 어떻게 좀 해소하고 완화하려고 했을까?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주 일찍 인생의 단짝을 찾은 거예요. 왜냐면 인생의 단짝이 있으면 덜 외롭잖아요. 그리고 아이도 많이 낳으려고 했던 것도 그런 것 같아요. 집에서 그냥 애들이 폭짝폭짝 되면서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덜 외로워요. 뭐가 먼저? 네. 그리고 싸우면서라도 자꾸 말을 하는 것도 말을 해야 덜 외로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왜 마트 다 나갔을 때 혼자 남겨졌을 때 보통은 야, 너무 좋아하고 야, 이게 야 진짜 이 웬일이야. 세상에 이제 요 잠깐을 내가 쉬는구나 할 텐데
그래서 그 오르골을 감아서 그 소리라도 듣고 계시더라고요. 그러니 이분이 침묵이 있는 상황이 얼마나 괴롭겠냐고요. 이분은 외로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근데 외로운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그렇구나. 아유,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. 그런 마음이 들 땐 좀 힘들지. 이 경험이 굉장히 적은 사람인 것 같아요, 성장하면서.